자, 오늘은 수박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수박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요 제일 끝에 와서 계속 내리기만 하는 거지. 이걸로 수박을 만드시는 스트리머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떨구는 거지. 떨어지기도 하고 맞추기도 하고 모든 것은 순리대로 흘러갈 것이야. 일단 배가 벌써 만들어졌고요. 결국에는 체리나 저런 애들이 나오면서 밀어주고 올려주고 하면서 알아서 겹쳐진다 뭐 이런 메타인데, 은근 중화? 뭐지? 이게 맞나? 딱 죽지만 않게 왕급 조정만 하겠습니다. 떨궈졌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그래도 죽지는 않아야 되니까. 완전 하나로만은 또 아니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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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진짜 이대로 그냥 보겠는데?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한쪽으로만 부으세요. 어린이 맞춰집니다. 만나고 그렇지 밑으로 떨어져. 그래도 제법 올라왔어요. 이제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또 공부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맞춰주면 됩니다. 적당히 돌려주면서 과일들의 무게는 전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얘를 어떻게 밀어야 되는가에 대한 걱정은 그냥 체리를 놔두면 알아서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릴 것과 쌓아야 될 거를 잘 분간을 하셔서 잘 놓으시면 체리기 때문에 딸기를 놓으면 체리 딸기 복숭아면서 사과까지 요것이 바로 전략이다.
벌써 파인애플이 됐죠? 벌써 배가 됐고 띄워줄 겁니다. 이렇게 밀어야 돼요. 밀리죠? 밀리는 거 보이죠? 자, 밀림과 동시에 이렇게 살짝 무거운 거 올려주고 다시 감을 만들어주고 더 밀 수 있게 체리로 밀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이렇게 합쳐지면서 복숭아까지 완성이 되고 체리 다음은 이제 여기에 두 사과를 만들어 주고요. 요 밑에도 오렌지와 펴펴펴 벌써 복숭아가 두 개가 됐죠. 위에 사과를 만들어 주고 여기도 감을 하나 만들어 주고 오렌지 두 개로 감 살짝 띄워서 사과를 만들어 주면서 오렌지와 사과 이렇게 배까지 깔끔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참 쉽죠? 자, 배까지 또 추가로 만들어줬고요. 벌써 멜론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크으, 아름답죠? 깔끔하죠? 자, 살짝 자리를 잡게 좀 기다려주고요. 더 올라가면 안 돼요. 이제 배가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갔어요. 이제 저기를 이제 고정을 시켜준 상태로 여기를 만들어 줄 겁니다.
회 되고 파인애플이 딱 되고 아, 자 이제 좀 이제 고민을 해봅시다. 위에 배 두 개를 만들어서 저거를 파인애플로 합쳐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사과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 아! 그렇지! 아... 무거워. 무겁게 내려가야 돼. 눌러봐. 안 내려가시니? 내 생각이 잘못된 거니 혹시? 내 계산은 맞아주지 않는 것이야? 터졌다. 그래도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도적 이렇게 조금만 하면 이제 감이 잡히기 때문에 금방 만듭니다. 어렵지 않아요. 방금도 계획은 매우 괜찮았고 다소 이것도 랜덤의 영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거였고 여러분도 매우 편하게 아주 아주 편하게 후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초반에 여기에 너무 많이 쌓았던 게 장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파인애플로 눌러놓겠습니다. 못 들어가게. 까지 되고 파인애플 두 개. 벌써 파인애플이 두 개. 그냥 어디를 놔도 막히겠는데? 점점 더 멀어지나봐. 우리 둘의 사이 어쩌지? 가란 말이야. 들어가면 안 되지 않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그렇지. 안에서 딱딱딱 만나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일 뿐이야. 파인애플이 무려 3개! 하지만 그분이었다. 3개면 어쩔 건데.
합쳐줘야 만나던가 뭐 말던가 해야 어? 그래야 되지 않겠니? 하는 작전이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아니 이 작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였을까요? 아, 저 파인애플이 갈라지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 파인애플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은 꼭 영상으로 내 수박 만드는 것을 남기리라. 2수박까지 못하더라도 1수박은 지금 그래도 어저께도 한번 성공했단 말이죠. 이제 수박에 대해서 이제 슬슬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아직 권위자의 레벨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까지 완성.
소도 씨. 맞나봐. 맞나봐. 아, 튀었다. 사출. 사출사라니.
배가 완성이 되고 준비가 되고 고쳤네. 아, 이거 조졌다. 이거 안 된다. 제가 저렇게 들어가는 순간 조져버렸어. 아, 좋았는데. 도착을 해도 희망이 계속 보이죠? 잘 되어 가고 있어요.
까지 완성을 했고 까지 완성.
맞다고 맞다고. 자신감이 이제 슬슬 없어지기 시작했어. 나는 왜 그렇게 자만하였는가. 난 별것도 아닌 잡밥일 뿐인데 난 왜 그렇게 자만하였는가.
그렇지. 파인애플 두 개, 멜론까지 깔끔. 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네, 멜론부터는 네, 여기랑 저기를 잘 구성을 해서 없애가면서 플레이를 해야 돼요. 까지 완성. 쓸데없는 건 이쪽으로 버려주고요. 감. 또 하나. 감 하나. 왠지. 감. 목숭아가 딱 되면서 우라라라라라라 쏟아져 나오는 걸 간신히 막아주고요.
으아, 밑에가 다 껴지고 있네. 멜론이 되면 수박. 완벽한 빌드업이었죠. 자, 드디어 수박 오늘 완성했습니다. 깔끔하다. 이렇게 처음부터 딱 잘 됐으면 되는 것을. 자, 지금부터는 이제 편안하게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느낌으로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박 만들기 완성하면서 금일 녹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1시간이나 걸렸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